전문가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덴티움 가지고 왔는데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관련 종목군들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도 임플란트 할 사람은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부분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에 조정이 나왔어도 실적이 견제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역대급, 분기별 역대급 실적을 냈었는데 이를 필두로 의료기기 관련 기업군들 주가의 동반 상승과 함께 호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그리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졌지만 이제는 신흥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임플란트 선호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그에 따라서 3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풀렸기 때문에 이연 효과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부분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원부터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뛰어넘은 9만 6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0선 부근인 6만 9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살펴봤던 덴티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양매수가 붙어주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3.9%대 상승력 83,60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목표가 9만 6천 원, 손절라인 6만 9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CU 메디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덧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U 메디칼은 자동심장 충격기 등을 개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시장 점유율이 한 대략 50% 정도로 선두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CU AI 서지칼 자회사 종속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로봇 사업을 지금 영위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 또 이 메가 ECS와 인공호흡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최근 1분기에 또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 한 1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26억 정도 나오면서 안정적인 흑자 구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로 가게 된다면 올해 영업이익의 100억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순자산가치는 51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17억인데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의료기기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월봉상 차트 흐름을 조금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바닥권을 좀 가지고 있는 흐름이고 최소한 20선 정도 자리까지는 터치해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한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바닥을 다지면서 거의 이제 이평선이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제 114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우상향 기조, 즉 일목균형표상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1120원 일단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이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는 단기적으로 1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CU 메디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또 관련해서도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4%대 상승력 1145원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유효하다.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듣겠습니다. 김신 팀장님. 네, 방산 관련 종목군이 현대로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가 방산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폴란드 정부와 25조에서 30조 원 사이의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 수출 관련해서 세계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외 수출에 대한 무기가 직전 5년과 비교를 했을 때 176%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10개국과 관련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폴란드와 관련했을 때는 K2 전차 180대가 구매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3조 원에 대한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네시아라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실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 그리고 99%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붙게 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한번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24,0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일단 전고점을 넘어선 3만 원 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를 목표가로 제시를 할 텐데 그에 대한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7월 중순부터 좀 상승력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또 외국인 기관의 매수력도 3거래를 연속 양매수가 좀 붙어줬고요. 현대로템 목표가 3만 원, 손절라인 2만 2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